자, 우선 우리가 개인적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앱, 웹, 뭐 이렇게 불리는 형태의 뭔가 제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 마치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자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팔려면은 예쁘게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장이 필요 없고 그냥 안에 전선, 모터 이런 것들만 엉망으로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일들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좀 비유가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자, 크롬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크롬에서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사를 누르면 자, 이렇게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냥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죠. 요소라고 되어 있으려나요? 한국어로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ESC 키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다시 ESC를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이 위에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HTML 화면을 보여주고요. 밑에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로 alert이라고 하고 hello world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죠. 즉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 그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요 body 태그를 날려버리고 싶다.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면 여기에서 document 이 문서에 body 태그. query select body라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뭐냐면 문서에게 쿼리는 이제 요청한다, 질의하다는 뜻이거든요. 셀렉터 선택한다 뭐 이런 뜻이죠. 대충 body라고 하는 태그를 이 문서에게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 뜻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문법을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기호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한다라는 그큰 틀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 문법적인 걸잘 모르셔도 제 생각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서에 있는 body 태그를 선택한 거고요. 그 body 태그를 지금 없애고 싶으면 remove라고 이렇게 하면 엔터를 쳤을 때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 상에 있는 자, 이 body 태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얘를 실행했더니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body 태그가 사라졌고 그 결과 웹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콘솔 화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HTML을 제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더큰 화면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코딩을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웹페이지, 요건 이제 중국어 페이지인데 저는 영문 페이지로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살짝 우리가 작업하는데 좀 까다로워요. 예, 영어는 아무래도 타이핑하기도 좋고 하니까 영어를 대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계기는 중국어였지만 영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서에서 body 태그 아래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가져온다. 결과를 body text라는 변수에 담는다. 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선 이 문서에서 body 태그 아래에 있는 document query selector body까지가 body 태그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어로 inner죠. text, 모든 text란 뜻입니다. 자,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요걸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텍스트를 가져오는 것까지 했고요. 그렇게 가져온 결과를 저는 body text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body text를 앞에다가 넣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변수 이 여기 있는 var은 얘가 변수라는 뜻이에요. 자, 요 뒤에 있는 body text의 값이 body text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body text에 담는다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body text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한 줄로 표시를 하나의 화면에서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자, 이 상태에서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슬래시를 두 개를 쓰면 이 뒤에 있는 텍스트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도움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실행이 되지 않고 줄바꿈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두 줄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했었던 텍스트를 다시 입력할 때는 copy and paste 같은 거 하기 귀찮잖아요. 다시 입력하는 건 너무 싫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을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줄 바꾸기. 엔터 치고, 다시 주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body text는 가져왔으니까 그 body text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추출해야죠. 모든 단어를 추출하고 그 숫자를 출력한다. 이거부터 합시다. 모든 단어를 추출한다부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body text 라고 하고 점 스플릿 스플릿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이게 다 텍스트인데 여기 있는 텍스트들이 문자로 구분되는 기준은 영어에서 뭔가요? 영어에서는 띄어쓰기예요. 공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body text라고 하는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텍스트를 스플릿 쪼개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쪼개냐? 공백이니까 따옴표 찍고 한칸 띄우고 다시 따옴표.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6400이라고 나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로 보이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쪼개지는 걸볼 수가 있죠.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예전에 입력했던 코드를 빼고 모든 단어를 추출하고 그 단어의 숫자를 센다. 이에 해당되는 코드가 점 length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length. 자, 이렇게 length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계산된 결과가 출력될 겁니다. 왜 그렇지? 다시요. length. 자, 이렇게. 뭐가 다르죠? 아, THT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6400이 나와요. 즉,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는 대충 64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body text body num 이라는 변수에 담는다 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var은 body num 이라고 해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내가 body text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 여기에서는 너를 쓸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절대 강자가 바로 더입니다. 예, 되게 의외죠. 의외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더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웹페이지에서는 아니, 영어에서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아본다. 에 해당되는 코드가 뭐냐? 우선 body text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니까 일단 body text가 필요합니다. 자, body text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match라는 기능이 있고 이 match에다가 the를 넣으면 이거 아직 안 됐습니다. 더를 넣으면 더를 넣어서 body text에 더와 더가 몇 개나 매치되는지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는 그냥 더라고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요.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new regexp 대괄호 아니 좀 괄호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거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수업이 처음이거나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얘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면서 듣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런 건 양념이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 또는 휴먼 드라마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은 여러분한테 문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고 드라마를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서사구조, 코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우리 수업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더라고 쓰는데 그냥 더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더라고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더는 더죠. 근데 이거는 얘는 day죠. 그런데 day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앞에 th 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더로 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더 앞에 또는 뒤에 이렇게 띄워쓰기가 있는지까지를 체크하면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거나 다른 문자가 없으면 걔가 더 분명히 더 단어 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과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기호를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콤마 찍고 지라고 하면 우리가 더를 이 body text에서 찾는데 body text 전체에서 뒤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i라고 쓰면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더도 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length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작동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얘 때문이었어요. 자, 저 주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엔터를 치면 362가 나옵니다. 즉, 이 body text 안에는 362개의 더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더 말고 예를 들면 is도 검색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이 is라고 쓰는데 그때
더와 이즈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씁니다. 이 기호는 엔터 키와 딜리트 사이에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기호예요. 예. 그리고 더와 이즈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엔터를 치면 392,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즉 이 문서에는 더와 이즈가 392번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was를 쓰면 보시는 것처럼 470개의 단어가, 저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짠 코드 한번 좀 더 볼까요? 보시면 body num, 바디가 몇 개의 총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 요거는 뭐예요? the, is, was가 body 텍스트 안에 몇 개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뒤에다가 그 결과를 myNum이라는 변수에 담는다 라고 하려면 요 앞에다가 myNum이라고 해주면 이제 myNum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myNum과 body num이 있으면 이 두 개를 같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더하기 다운표 슬래시 다운표 더하기라고 하게 되면 myNum의 숫자에 body num의 숫자를 더하는데 중간에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즉 6400개 중에 470개나 되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 코드를 다시 통합을 해볼까요? 자, 이전에 실행했던 거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몇 퍼센트인지도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myNum 곱하기, 아니죠, 나누기 bodyNum을 하면 바디의 텍스트 숫자분에 내가 알고 있는 텍스트 숫자가 나오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뭔가 구분이 안 되죠. 그거는 bodyNum과 퍼센테이지 사이에 그냥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 더하기 뒤에다가는 제가 괄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뒤에도 괄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괄호 앞에다가 퍼센트를 달아서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6400개 중에 470개를 알고 있고 그것은 7.3%에 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상당히 과중한 코드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코드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본질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적인 고려, 사용성의 고려, 성능의 고려, 가독성의 고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한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짠 이 코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코드고 여러분이 이 코드를 어딘가에 텍스트 파일 같은데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이 그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더 말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글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다른 글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엔터. 그럼 782기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한 프로그램은 자기가 조심하면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안적으로 해칠 이유가 없으니까. 예, 코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출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구색가추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는 실사구시적인 되게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인 코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